한 18살 차이. 최현우 44살, 김준표 26살. 안녕하세요. 엄기덕 고객님, 쿠팡맨 김인호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이 오늘 로켓 타고 날아갑니다. 오늘 댁에 계신가요? 혹시 부재 중이실 경우 어느 곳에 보관해 드릴까요? 뻥치시네. 트럭 타고 올 거면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트럭 타고 빨리 가겠습니다. 공부하다 물 쏟았어요. 하의 실종은 끝났다. 2022년 핵인싸 패션 상해 실종. 가족 중 한 명과 하루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구와 바꾸고 싶은가요? 아빠, 왜 나야? 당연히 우리 딸이지. 공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녀. 너무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어. 우리 딸 최고. 요즘 배추 포장 근황. 배추도 사. 사촌 동생 어렸을 때 귀엽지? 아빠, 저 텔레비전 보고 싶어요. 딱 30분 보고 싶어요. 아빠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7살 때다. 아니, 오늘 병원에 온 강아지 이름이 김명철이고 보호자 이름이 김님이었는데 나의 편협한 사고가 김병철님, 님이 들어가실게요 라고 말했고, 보호자분이 미미는 저고 얘가 병철이에요 하심. 아, 진심 죄송합니다. 나 팬티 6개인데 언니가 겁나 놀림. 겨우 그걸로 인생을 사는 거냐고 참나. 아, 나는 팬티 한 번에 몇십 장씩 사서 제법 풍족한데 내 별명 빤수르인. 아, 본문도 웃겼는데 이 댓글도 웃기네. 빤수르. 여러분, 저 오늘 너무 웃긴 일이 있었는데 하나 공유해도 될까요? 저희 집 강아지가 현관문 밖에서 나는 발소리나 비닐 소리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고 지저대서 배달 요청 사항에 꼭 강아지가 심하게 짖으니 최대한 조용히 배달 부탁드립니다. 적어두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짖었는데 이런 문자 받았어요. 양말 겁나 웃김. 강아지 청각이 엄청 예민하네요. 유승후, 연애 몇 번 해봐. 빈틈 있는 사람 더 좋아요. 그동안 연애는 많이 해봤나요? 몇 번이요. 굳이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거짓말이라는 말 나올 바에 그냥 몇 번이라고 말할래요. 이상형은요? 완벽한 사람보다는 빈틈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흥어야? 아, 이렇게 티내면 어떻게 승우야? 부끄럽당. 승우야, 나 허점 투성이야. 승호야, 나 빈틈투성이야. 승호야, 나 방금 석방됐어. 공유기 하나 장만했어요.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중고로 산 거라 몇 년이나 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AS는 2년까지 보장된다고 하네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한테 좋은 복숭아향나서 혹시 향수 뭐 쓰냐고 물어봤는데 혹시 복숭아향나서 물어보는 거냐고 하길래 그렇다 했더니 향수가 아니라 방금 복숭아 먹은 거래. 뻘쭘. 정사각형 이불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 정사각형 이불 절대 사지 마세요. 운이 나쁘면 매일 밤 저처럼 피자도 돌려야 됩니다. 외국인 세입자가 이번 달에 월세 못 낸다고 보낸 문자. 원룸 임대하는데 외국인 세입자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좀 귀여워서요. 이렇게 왔어요. 친애하는 부인, 이번 달에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 집세를 같이 내겠습니다. 친절하게 내 요청을 수락하십시오. 번역기 돌린 것 같은데. 친절하게 내 요청을 수락하십시오. 이 말이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히 수락하겠소 하려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보냈어요. 저번엔 월세 만기가 돼서 재계약할 거냐고 문자 보내니 이렇게 왔어요. 나는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태까지 월세 한 번도 미룬 적 없었는데 월급 못 받았다고 하니 짠하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뭔가 I'm not going anywhere 이렇게 번역됐으려나? 그렇지 않을까? 친절하게 수락하십시오. 이것도 카인드위가 저렇게 번역된 듯.
엄청 예의 차린 것 같은데 번역 결과가 너무 웃김. 친절한 외국인이네. 매미 구인으로 번역된 건가? 월급에 제때 안 줘, 이놈들. 그러게, 진작 근로계약서 쓰고 4대 보험 가입했음 이런 일 없자녀. 진짜 여자야, 여자냐고 묻잖아. 당연하지. 보건증만 직접 관리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말 듣고부터 이 장면 제정신으로 못 보게 된. 자기는 도깨비면서. 범고래 수족관. 무슨 뜻이야? 남자들 보면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 슬랙스. 모나미로 유행했던 시절이야. 오빠, 어디야? 아, 제발. 내 행복한 퇴근 후 시간 방해하지 말아줘. 아, 싫어. 방해할 거야? 술 사줘. 술, 술, 스루, 술, 술, 스루, 술. 그린 나이트라메, 너 때문이야. 아, 술 사줘. 그린 나이트라메. 차임. 어, 아, 예. 유감. 아, 겁나 얄미워. 안 차였거든. 근데 걔 여친 생김. 남자들은 다 왜 그래? 실망이야. 우리 헤어져. 왜 홍대에서 밥 먹고 건대에서 똥 싸냐? 아니, 나도 좀 차보고 싶어서. 엇박쳐. 그럴 거면 나랑 왜 썸 탄 거임? 원래 썸이랑 연애는 내 시간과 감정을 지불해서 공량함을 얻는 거임. 너도 집 근처에 이마트 생기면 다니던 슈퍼 안 갈 거잖아. 시장 논리상 합당하지. 아, 내가 슈퍼고 딴 여자가 이마트다. 넌 그냥 슈퍼도 아니고 순이네 슈퍼마켓임. 티엇은 약 45도 기울어져 있는 게 포인트. 아, 겁나 때린다 진짜. 그럼 이마트나 가지. 왜 나랑 썸 탔냐고. 두부나 콩나물 사러 이마트 가진 않잖아. 그 여자애한텐 고백을 지불하고 냉장고 같은 연애를. 너한텐 몇 마디 칭찬만 지불하고 콩나물 같은 공양을. 나와, 오늘 마시고 죽어보자. 죽었다 진짜. 이모, 여기 공양 2,000원어치 같은 1,000원어치 주세요. 아, 진짜 짜증나. 웃고 있다는 게 빡쳐. 넌 어떻게 썸이든 연애든 한 달을 못 가냐? 지는 지도 1년 못 넘기면서. 나는 그래도 장기 렌트카 정도 되는 거지. 넌 뭐냐, 따릉이냐? 따릉이 미쳤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정신 나간 사람만 나랑 놀아주지? 내가 더 많이 따릉한 죄야.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문짤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킹.